이제 공부 1번. 주재료를 무엇으로 비빔밥을 만들겠는가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토탈 22자였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질서를 세워보자. 요 위에 칸에 들어가는 거를, 위에 칸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냥 천간이라 그래요. 천간. 밑을 지지라 그래요. 한 번 그 다 나와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요 이제 천지다. 천지다. 뒷글자끼리 붙여보면 간지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을 간지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르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천지 공부다 해도 되고 간지 공부다 해도 되고 여러분 자유라. 천간지지라 해도 되고. 그런데 요 후에 올 수 있는 놈은 글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나 소나 가는 게 아니고 10개. 10개예요. 그럼 아까 22자라고 이야기했죠. 밑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가 될까요? 예습을 철저하게 해갖고 오시네. 합쳐서 22개를 알고 계시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 아무리 잘난 놈도 이 22개의 글자 말고 구성된 사주가 없고 지 아무리 개뜨끗한 인생도 이 22자 외에 다른 글자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조합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조합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공부의 방법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같이 가신다면 여러분은 저하고 10년을 합숙을 해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저 얼굴도 지겹죠? 그런데 10년을 같이 산다 생각해봐. 벌써 한숨을 막 쉬시네. 그래요. 하여튼 이 위에 올 수 있는 천간이라는 위치에 올 수 있는 거는 글자가 10개 뿐이더라. 지지에 오는 거는 12개 뿐이더라. 그런데 왜 그럼 여기 있는 걸 설명하지 그 전에 다른 설명을 했느냐? 우리가 이 8개를 분석 비교하는 방법이 큰 전제가 음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이 음이냐 양이냐로 따져요. 그리고 오행으로 또 나누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글자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목화 토 금 수냐 음이냐 양이냐. 근데 더 서분화된 공부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음양 오행이라는 개념 물론 올라가면 있지만 그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천간에서는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습에 왔을 거야. 이렇게 그 10자뿐입니다. 그 10자를 놓고, 자, 가, 을이라 하자. 우리가 배우기를 아까 뭘 배웠댔나, 머릿속에? 음양을 먼저 배웠죠? 오행을 배웠죠? 그 이놈들은 그런 걸로 다 나눌 수 있다, 이거라. 양이냐 음이냐로 그럼 상대적인 겁니다. 항상 고정된 거 아닙니다. 여기 양이라 하면 요놈을 음이라 부를 수 있고 음이라 부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글자가 더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 이, 경, 신, 임, 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날렸어도 내가 손이 떨렸어.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음량을 붙이니까 이것도 양이고 이거는 음이다. 이제 그 다음은 아시죠? 이게 사람이라 사람. 쿵짝 쿵짝 나머지도 듣겠다. 쿵짝아 작짝 없고 계속 쿵짝이야. 그죠? 쿵짝이다. 이렇게 음량 하나가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요 놈이 몇 개다? 그걸 반으로 딱 정리하면 어디쯤에서 끝날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양이다, 이걸 또 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이거는 양중양이고 양중음이고 양중양이고 양중음이고 뭐 이렇게 양중양이고 표현이 된다, 그죠? 음중음이고 음중양이고 음중음이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놈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양이냐 음이냐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더라. 다르더라. 우리 이 학생분이 골목을 어스름해지려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보고 딱 뒷모습을 보고 디테일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그래 쫓아와가 어깨를 툭 치면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더 아름다워서 시간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얼굴 딱 쳤는데 아유 실례했습니다 가시는 그러면 안녕히 가시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뒤태를 보느냐 앞태를 보느냐 옆태를 보느냐 위태를 보느냐 밑태를 보느냐 또 속을 보느냐 겉을 보느냐 또 언제 받느냐의 모습으로 음량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테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천간에 있는 이 10개의 글자들이 가진 개별적인 속성, 갑이라는 놈은 뭐를 상징한 것이고 을은 무엇을 상징한 것이며 임은 뭐고 개는 뭔가를 아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분이 계신다. A라는 분이 계신다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펴서 볼 수도 있어. 그지요? 근데 사람은 요래 가만히 있거든. 가만히 있어. 그죠? 가만 못 있는다. 집에서 남편을 만나는 순간은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되고 자식하고 맞아 있을 때는 엄마가 되고 동창을 만났을 때는 친구가 되고 신호위반을 하고 교통순경을 만났을 때는 고관계 다르고 수시로 달라지죠.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글자들이 각 개별적으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1번. 두 번째, 이놈이 다른 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 이게 우리 사람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대해서 신입사원을 발탁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그의 성품을 보는 것 못지않게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네. 야구 안 보셨습니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야구는 그룹으로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다 모아도 메이저리그의 한 선수의 연봉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가치평가로서는 야구는 몇 명이 한다? 그러니까 뭐 아홉 명 다 합쳐도 1대 9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그 말은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별적으로 있지만 관계에 따라서는 어떤 힘이 상승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다. 그게 글자끼리의 관계라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건 22자밖에 없고 여기 오는 건 10자밖에 없는데 그놈들이 기껏 와봐야 이 글자로 우리는 인류 역사가 태어나서 갈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조합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걸로 우리는 뭔가 메시지를 알아들어서 에너지를 파악해서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놈 글자들 개별 간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서로 어우러졌을 때의 관계다. 그게 책에서는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글자들은 그런데 묘하게도 시간과 공간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보통 명리학은 시간에 대한 효율성의 연구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갑이라는 놈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오신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좀 합니다. 상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셨다.
그 옷을 똑같은 옷인데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야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어디서 샀나 물어보고 나서 어디 가면 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야 네 입은 건 네한테 주고 네 새로 사 입으라 돈을 주지. 여자들 굉장히 좋아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네 옷걸이 좋다 이 말 아닙니까? 옷이 좋다는 거하고 옷걸이가 좋다는 거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내가 또 더 업되라고 한 번 더 해줘. 본인은 옷을 주긴 주지만은 이년아 속으로 네가 입는다고 내가 지태가 나나? 마음속으로는. 그리 이러한 글자들의 역량이라는 게 다분히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워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인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내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 비록 집에서는 바쁜 남편, 다 큰 아이들 이 사이에서 별로 내 존재감을 못 느끼지만 가족들아, 너는 아나?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만 나가면 뭐 스마 세 명이 오늘도 머리에 구름을 바르고 와가지고 영수가 잘 있었나? 네 옛날에 어쨌는데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내 비록 바깥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힘든 일을 하고 어려워도 내 집에 갔을 때는 왕비같이 산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팔자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먹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에는 지지에 있는 글자 12개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파악하고 이놈들끼리 어울리가 짬뽕이 됐을 때 어떤 맛이 나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어떤 시간이 되는가, 어떤 공간이 되는가를 파악하시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가 처음에서 끝까지예요. 왜? 제가 여태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다른 걸 찾아봤는데 이 22자 외에 여기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기껏해야 22자라는 거. 기껏해야 22자라는 거. 근데 그 22자 개별적인 글자가 시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상징성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모이면 이 모습이 되고 저렇게 모이면 저 모습이 되고 달라져요. 내가 여기서는 피교육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서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게 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데에서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글자가 어느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양 공부의 모든 게 그렇듯이 특히 중요한 건 이 22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한다는 것은 이거를 놓고 천간에 있는 글자 10개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지지에 있는 12자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A라는 글자로 말했다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B라는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대표하는 모양으로서 이 글자들을 쓰기도 하고 늘 변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 글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역술인들이 이제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 아 저거는 갑 같은 놈, 저거는 을 같은 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글자를 여러분 자꾸 써보세요. 이 글자를 자꾸 써보라고. 자꾸 이 글자를 자꾸 써보라고. 자꾸.
그러면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오늘 좀 무겁다. 아침 수업이라서 그런가. 그죠? 역학은 저녁에 해야 돼, 가능하나. 왜냐면 점심 때 한잔 먹고 가야 돼. 그래야 때로는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인생 별 거 있나?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있나? 내가 우주 아이가? 이래 돼야 되는데, 아침에 오시니까. 화장빨도 잘 안 받는데다가, 오늘 뉘어 보니까 두 분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그래가 막 집에 있는 누구한테는 뭐 사람은 없고, 이 옷 입고 나갈까 말까? 어? 오늘 화장이 좀 묻네, 안 묻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오는 순간 지금 시간을 저녁 10시쯤으로 바꿔야 돼. 저녁 묵고 오면서 소주 반잔은 반병 묵고 끝나고 나서 맥주 두 병은 묵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자유스럽다. 아침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굳어 있어요. 아침에는 계획이 많죠. 여러분 지금 이 글자 개별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리라 보고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어떤 여자친구가 있어. 대인관계를 아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말로 선수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그 많은 대인관계, 특히 남자 관계를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자주 이 프렌드를 바꿔가면서 하는 A라는 수기가 있어. 수기가. 여기 없는 분 이름으로 해야지. 에? A숙희라는 친구는 뭐 우리가 결혼했냐 안 했냐 딸 필요 없고 다양하게 남자친구를 자주 만나. 바쁘기도 하고. 그러던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콜을 딱 했는데 숙희의 반응이 그때그때 달라. 월요일날 전화를 하니까 숙희가 하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니 왜 그러노 이러면 머리 아파 죽겠다. 내 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 화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오늘은 또 목소리가 와글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수요일 날 전화하니까, 말도 마라. 막 속 쓰려 죽겠다. 속이 쓰려 죽겠다. 목요일 날 전화하니까, 아이고, 어제 잠을 잘 못 잤는가. 허리가 착착하게 등줄기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면서 등줄기가 땡긴다. 금요일 날 딱 전화하니까, 같이 나또 하는 소리가 막, 야야, 막, 밤새 오줌 소태 걸리가 막, 찔기다가 말리다가 막, 이러가 막, 기증이 도로 차야 되는 거야. 죽겠다! 이제 오줌 이야기를 했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표현 쓰시죠? 친구들이 나오면 형제들 전화 왔을 때, 아니면 남편이 전화 왔을 때, 아, 머리 아파 죽겠다. 막, 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막, 씨부리지 마라. 머리 아파 죽겠다. 어느 날은, 말도 마라, 마. 요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속이 쓰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부하다 이 공부를 왜 가느냐? 여러분들 이 공부해가지고 너무 사주 보고 운명 본다고 아무리 까쭉대 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남을 보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에서 수기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하면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골치 아, 머리 아프다는 말이 골치거든. 골치. 그 말인데. 지금 우리가 비슷한 말을 내가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일까? 이걸 우리 학생분은 FM이라서 잘 모를 거야, 아마. 선수가 아니라서. 선수 비슷한 사람 누가 있을까? 선수가 없네, 여기는. 선수가 없어. 병원에 계시니까, 저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머리가 아프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속이 쓰거나 위장 위궤양은 아니고 그냥 그런 표현을 써. 왜 그럴까? 이제 한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저렇게 다섯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아프다 할 때에는 그 아이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대변해서 저 한마디로 다 끌어냈을까? 복잡하다. 복잡하다. 남자 관계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는? 마음대로 안 된다. 싫어. 마음대로 안 된다. 속이 쓰린 거는? 술. 아, 술 많이 써. 실례지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 없어요.
안 맞습니다. 주량이 없으시대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글자들의 상징성과 대표성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머리가 아프다에는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박분 전화 오고 김군 전화 오고 이군이 전화 왔는데 언놈을 두드려서 내가 누구를 만날까 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저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콜이 안 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계획이 넘치거나 계획이 안 잡히거나 할 때 우리는 머리가 아프답니다. 머리 아파 죽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것은 계획은 이미 잡혔어. 잡히고 만나고 있어. 내가 지금 수기를 만나고 있는데 손 한번 잡고 싶은데 10분 더 있고 싶은데 가야 된대. 손 잡으려고 하니까 안 내준대. 늘 선수인 숙희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할 때에는 목전에 온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려면 선수 생활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 선수가 없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놈이. 여러분, 오줌이 질끔질끔 나오면서 대소변이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는 어느 경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면 어느 경락에 문제가 왔을까요? 생각해 볼 틈을 2분간 드릴게요.